있고요. 그리고 예, 고무도, 고무도. 되도록이면은 좀 우디랑 관계 없는 싸우지 않을 애들이랑 하는 게 좀 좋겠죠. 아무래도 리베리아 두 개, 딱 두 개 필요한데 두 개 준다고 한다. 두 개 리베리아. 그리고 텅스턴은 하나 필요한데. 페루? 페루랑, 아 페루가 딱 달랑 하나구나. 일본 애들이랑 한번 할까요? 일본 애들이랑 하나. 하나 더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레이디드 굿스 12분의 4. 네, 4개 먹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나 보다. 아, 시간을 지내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우선 이렇게 해놓고. 예, 트레이드 됐고. 지금 튜토리얼상으로는 카메라를 이동을 해보래요. 에티오피아로. 에티오피아 이동을 해보면요. 자, 보시면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보시면 땅이, 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군데가 나눠져 있어요. 에리트리아랑 소말릴랜드랑 이렇게 나눠져 있죠. 소말리랜드랑 나눠져 있어가지고 에티오피아를 공격한 것도 이제 1차 전쟁에서 진 복수도 있지만, 40년 전에 복수도 있지만, 이 땅을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침공을 이탈리아가 하게 된 거고요. 현재 14개 디비전을 선택을 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자동으로 보병만 선택이 되는데, 14개의 사단이 각 사단마다 뭐 이름도 붙여있는 사단도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산악대대도 있고 그냥 사단도 있고 경험치가 좀 낮은 애들도 있네요. 자, 요 군대를 요 장군 모양을 해주시면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군을 편성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우리 편대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여기 우측에도 편성치가 나오고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군대 전역에 대해서. 이쪽은 에티오피아니까 에디오피아니까 에티오피아라고 에티오피아 워 이렇게 해주시면 알아보기가 좀 편하겠죠. 요것도 이제 보충할 때 여러가지 전장이 있을 때 어느 전쟁에 대해서 더 먼저 예, 우선순위를 둬서 보충을 하라 이렇게 세팅해 줄 수도 있고요. 14개 사단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배틀 플랜을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뭐 설명을 다 해드릴 필요는 없고, 예, 배틀 플랜 먼저 이제 프론트 라인을 해가지고 자기 라인을 먼저 우리 전선을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배치를 시켜주면은 이 라인이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14개의 사단이 아미가 여기를 지키게 자동으로 편성이 되죠. 그리고 오펜시브 오더를 낼 수가 있어요. 공격 오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계획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배틀 플랜에 따라서 알아서 AI가 요 땅까지 침공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준비 시간을 갖게 되면은 전투에서 보너스를 받게 된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준비 시간은 없어요. 없고요. 요게 아마 예, 사단들이 모이게 되면은 준비 시간이 올라가고, 잠깐 서 있을 때 부대가 좀 준비를 했다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잘 싸우겠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어베이스 에리트리아 에어베이스 한번 보십시다. 예, 여기 에어가 있는데 이게 공군 모양이 있죠. 파이터랑 전술 폭격기랑 그리고 근접 에어 서포트 할 수 있는 세 가지 비행기가 있는데, 여기를 에리트리아에 있는 이스트 아프리카 지역이죠. 비행기 편대 지역을 보면은 네, 이스트
이스트 아프리카 지역에 이쪽에 이렇게 우클릭으로 편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편성되어 있는 이세 가지 병종에 대해서 전술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공중전을 우선 한다. 뭐 그리고 적 요격을 먼저 한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폭격기도 가까이 해준다. 근접 에어 서포트를 해준다. 그리고 전술 폭격을 해준다. 그리고 항구를 먼저 폭격한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다 이렇게 해주면은 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디폴트 맵모드로 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미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장군을 각각 뽑아줄 수가 있는데요. 초상을 클릭하면 되고, 필드 마샬이라는 게 원수가 있고요. 원수는 병력을 무한대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군들마다 24개의 사단을 이끌 수가 있고요. 요게 하초버의 아이언 3보다 좀더 편해졌지만 좀 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사단 편제, 군단 편제 해가지고 딱 장군들을 따다닥 해주는, 예, 장군들을 이렇게 트리 형태로 해서 편성을 해주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맛은 좀 없어진 상황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뭐 이건 각자 자기가 해주면 되니까, 일일이 해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뭐 DLC로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 나중에 패치나 DLC로 추가가 된다면은 좀, 네, 예전 형태도 좀 간략하게 남아 연동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게 있고, 장군을 뽑을 수가 있는데 보통 그냥 레벨 높은 장군들. 지금 보시면 장군 하나가 지오반니 메세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펜저 리더 항목이 있네요. 펜저 리더 트랫이 있어가지고 그 장갑 그 자동차들의 스피드 5%, 그리고 탱크 디비전 어택 10% 올려주는 상당히 좋은, 네, 트랫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레벨 4니까, 예, 어택 4, 디펜스 20%, 아, 어택 20%, 디펜스 20%의 여러 가지 좋은 능력치가 있어서, 요 지오반니를 먼저 임명을 시켜두도록 하죠. 예, 그래서 24분의 14개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은, 엑서사이즈라 그래가지고, 이 군단에 훈련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계급이 있는데, 예, 레귤러, 트레인드, 요거 그냥 갓 훈련받아서 나온 정도고, 옆에 있는 경험치, 원래 전쟁하면 올라갑니다. 요거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건 태평 아래들이죠. 전혀 그냥 여러 가지 훈련 안 받고 그냥 총만 갖고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 훈련을 시켜주면은 이게 올라가요. 자기들 그 경험치가 쌓입니다. 자체적으로 훈련되는데, 대신에 맨파워 같은 것도 소모가 되니까, 뭐, 이 전쟁에서 싸우기 직전에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게 돼서 편성을 해줬고, 자, 그래서 이 계획이 있죠, 계획. 이렇게 가라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시간 좀 돌려볼까? 예, 네, 시간 좀 돌려보면은, 이렇게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발동을 액티베이트 시키면은, 요, 자기 공격 계획에 맞게, 자, 이 병력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자, 액티베이트 한번 해줄게요. 해주고, 퍼즐 풀어주겠습니다. 퍼즐은 스페이스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네, 병력들이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유닛 모양이 다 각자 있는데, 보병은 보병, 뭐, 기갑병은 기갑병, 탱크들은 탱크, 비행기는 비행기, 유닛팩이 있고요. 아까 옵션에 보시면, 나토 심볼이라고 있어요. 요거 해주시면은 예전 하초와 오브 아이언 3, 그 표시대로, 그 네모난 표시대로 나오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은 나오니까. 저는, 이게 오래하면 이게 좀 편하죠. 근데 저는 그냥, 예, 심볼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알아서, 예, 전쟁을, 밤낮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밤입니다. 시간은 한 시간대로 흘러가고요. 싸우는 모습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 전장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기고 있대요. 그래서 각 전술도 있고,
각 능력치 장군 사단, 우리가 다섯 개 사단, 저쪽은 두개 사단, 이 전장에 대해서 예 사용하는 게 있고요. 요게 100%가 되면 이기면서 상대방이 좀 밀려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도 사단이 있긴 한데 좀 약한 애들이에요. 얘들도 편성을 해주도록 합시다. 해주고 여기도 장군을 우고 카벨레로 올드 가드라고 그래가지고 경험치는 좀 안 쌓이는데 예 레벨 장군이 많이 없네요. 이탈리아는 예 이 사람을 하나 임명해주고 이 사람도 프론트 라인에서 라인 배치를 해주고요. 알아서 라인 배치가 되겠고 오펜시브 명령도 이쪽 이 사람도 내려주겠습니다. 요거 한번 명령 내리는 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멀리 찍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한번 더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지우개 같은 걸로 이렇게 지워 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거 자동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자기가 수동으로도 조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수동 조작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AI가 따라가니까요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요게 상당히 예전보다는 좀 전쟁이 좀 편한 예, 하처바이어스 3보다는 좀 라이트해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배틀플랜 때문에 게임이 상당히 예, 해볼만해졌어요. 보시면은 이쪽 에티오피아 쪽에 사단 예, 군단 편제가 두 개가 돼 있죠. 여기 요것도 발동을 시켜주도록 하죠. 알아서 예, 움직여주고요. 이쪽에 뭐가 좀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예. 오더를 하나 지어볼까요? 자, 시간은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쾌골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보급 제한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쪽 사막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보급 한계가 있고 자, 두 개의 장군들이 벌써 여기 하나 먹었네요. 자기 효과에 맞게 이렇게 일일이 네 일일이 해드릴 데가 없나? 자 보시면은 파이터랑 테크니컬 본보가 지금 손실이 됐대요. 아마 우리가 아까 공군으로 해놨는데 공군을 해놨는데 아마 예 부서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나오죠. 이게 아마 상대방이 공군이 없을 텐데 상대방 공군이 없을 텐데 아마 사고로 떨어진 게 아닐까. 이 공군이 있나 없냐는 요 전역 같은 걸로 보면은 에스트 아프리카에 우리 항공기들 수가 나와 있고 상대방 보시면은 레이더도 없고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노마크 찬스인데 아마 그냥 사고로 비행기가 두 대가 떨어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서포트 해줄 때 이 예 위에서 전쟁할 때 좀 도움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서졌으니까 만들어줘야겠다. 어쩔 수 없네. 뭐가 없다고? 파이터랑 테크니컬 봄버. 근데 요거 파이터랑 예. 요거랑
인터워 본부인가요? 부서진 게? 잠깐만. 카프론이랑 브레다. 카프론이랑 브레다. 이거네. 네. 그래서 요것도 공장을 편성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좀 예. 모자르죠. 오히려 여기 포가 좀 가득 찼으니까 요거 한개 줄여주고 여기 하나 늘려주고 클로즈 에어는 안 만들어도 되겠다. 두 개에서 예. 이렇게 올려주면 하나씩 모자란 게 보충이 되겠죠. 나머지 가득 차 있는 건 됐고. 자원이 또 모자르죠.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모자르냐? 오일이랑 고무. 누구한테 또 트레이드해오나? 베네수엘라에게 더 얻어오자. 베네수엘라 고무는 브라질 시암. 우리가 팩토리가 없나? 아, 됐죠. 예. 공부 너무 많이 왔는데 그러면은 이거 빼죠. 예. 시간을 지내야 되니까 캔슬해야겠다. 오케이. 자, 전장 벌써 이쪽 먹었어요. 이쪽 먹었고 병력 이동을 보시면은 여기 벌써 80점. 비행기가 폭격을 해줘. 이쪽 벌써 먹었고 알아서 이렇게 잘 합니다. 네, 잘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보병 같은 거는 전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특수 병과 있죠. 포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병이라든가 전차 같은 거는 따로 컨트롤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는 맛도 있고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이쪽 잠깐 봅시다. 예, 보시면 포위됐다. 포위되어 있는 부분이라 예, 상대방이 좀 금방 무너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치도 쌓이게 되겠고 장군도 아마 레벨업 할거 같습니다. 보시면은 군사들 지금 보시면 여기 맨 왼쪽은 오르가니제이션 조직도 이렇게 돼 있고 우측에는 스트렝스 HP죠? 예, HP가 돼 있고요. 사기랑 피? 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조직도랑 피? 얘들이 좋은 게 알아서 좀 쉬어줍니다. 예, 굳이 막 무리해 싸우지 않고요. 자동을 해놓으면은 좀 쉬었다가 싸우고 다시 조직도 올린 다음에 싸우고 이게 파란 거 차는 건 준비거든요. 준비치가 좀 쌓여요. 자, 이쪽 벌써 점령 다 끝났네. 어렵지 않죠? 아마 제가 독일로 하시는 거 보여드리면 더 쉬울 겁니다.
이건 뭐 생활의 피고요. 자, 아미 프라이머시가 거의 끝났네요. 그리고 요거는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다? 아바바? 아바바만 먹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병력 같은 거는 보충이 되고 있고, 요게 가득 차야 되고, 생산품이 가득 차야 되고, 에킵먼트가 차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까지 다 받아야 병력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리려다 말았는데,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병종을 택하거나 장군을 선택을 해주면은 이 장군에 있는 튜어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상당히 편한 상황이죠. 이 보시면 이 장군이 지금 녹색이죠. 이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데 가령 빨간색으로 네, 빨간 바꿀 수가 있고 배경 좌우 예 네, 색깔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클릭을 해주면은 네,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 병력으로 자동으로 편제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동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편제만. 그래서 기갑이면 기갑 따로 예, 뽑아가지고 편제 시켜줄 수도 있고 상당히 유용하죠. 예, 더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파란색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거고 빨간 건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우리가 사단이 하나 있는데. 지고 있네요. 상대방 두개 사단에게. 네, 또 이제 사단 하나가, 예, 산악대대. 이쪽은 안 들어가면 좋은데, 자동으로. 네, 하나 또 보충이 또 들어오고요. 자, 독일 쪽 이벤트 같은데, 라인란트 재무장 이벤트가 떴네요, 독일 쪽에. 그리고 우리도, 예, 테크가 하나 완성이 됐고, 아미, 군사 경험치랑, 그리고 슬롯들 늘어났고, 팩토리가 두 개, 군사 팩토리가 두개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됐고, 우리는 그러면 요거까지 마저 해줄까요? Ethiopian War Logistics. 요거를 발동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아까 공장 두개 들어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장 두 개가 아마 예, 추가가 돼서 놀고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이 항공기는 달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잘안 부서지고 있거든요. 그냥 사고로 가끔 떨어지지. 이건 놔두고 지금 모자란 게요 장비예요. 장비를 공장 두 개에서 가동을 더 합시다. 자, 그리고 공장들은 다 어떻게 다 만들어지고 있나? 예, 15분의 11 예,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쪽도 하나 고립시켜서. 고립시켜서 요거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만큼만 가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멈춰 있죠? 자, 그리고 택티컬 리스트 택틱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전술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 네. 요것도 이제 테크 개방하고 교디 같은 거 올리면은 개방이 되면서 어디에 보너스가 있는 능력치가 있는 전술들이 예,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 끝났네. 자, 그리고 상대방 수도에 거의 다 왔어요. 보충되는 명령도 있고 오케이. 이제 만났습니다. 좌우에서. 만났고요. 자, 그리고 리서치 피니쉬. 전자 쪽 개발 다 돼서 리서치 타임 마이너스 2. 다음도 리서치 타임 3 줄여주는 거. 하나 개방. 자, 상대방 수도 먹었죠? 아, 전쟁이 끝났네요. 자, 전쟁이 끝났고, 에티오피아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를, 예, 이렇게 해서 다, take all state, 다 먹는다. 세팅을 해주고, 우리가 현재 점수가, 워스코어가 42점 먹었고요. 42점 먹었고, 보시면은, 요게, 월드 텐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긴장도라고 하면 되나요? 예, 세계 긴장. 너무 확장을 많이 하면,
세계가 긴장하게 되죠. 뭐 이벤트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좀 세계 주목을 받게 되면서 아 쟤들 안 되겠다. 세계를 긴장시키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0.10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예 땅을 다 먹는 걸로 현재 테이크 에티오피아 요걸로 엔드 턴 32만 필요하니까 42에서 충분히 되고요. 먹게 된다면은 모습이 이렇게 우리 땅으로 들어온 모습이 돼 있고 요거 이렇게 해서 예. 던. 자, 그래서 이탈리아가 한 개의 스테이트를 가졌고요. 에티오피아를 먹었습니다. 1979 장비를 세이즈했다 돼 있고요. 아, 에티오피아가 멸망이 됨으로써 이제 4개의 사단을 최소 4개의 사단을 한번 이송을 해보라고 하네요. 잠깐만. 그리고 공장도 예, 한개더 올라갔고요.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 디비전들은 잘 썼죠? 디비전들. 일단 디비전들 없애주도록 합시다. 디비전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선 해고? 요건 해산시키는 거라 하면 안 되고. 아, 요거네요. 예, 나오는 거. 예, 나오게 하면은 다 나와졌고. 총. 요 디비전도 나오게 합시다. 해주고요. 지금 장군들이 아마 레벨업이 됐을 건데, 우선은 해주고. 사단 4개를 빼야 되거든요. 4개만 빼고. 4개만 빼고 나머지를 편성해 주겠습니다. 다시. 아까 예, 지오바니 메세가 레벨 5가 되면서 그 산악 지역에 좀 유리한 산악에서 이동, 공격, 방어 올라가는 거 트랩이 붙었어요. 좋았네, 좋네. 지오바니 메세를 해 주고 4개가 편성이 안돼 있는 건데 요걸 다시 아까 예, 레벨 2까지 돼 있는 일로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항구가 여기 있죠? 항구 앞으로 아스마라로 이동시켜 놓고 요 디비전은 요것도 그냥 프론트 라인 해서 한요 정도 라인을 그려가지고 요 정도 방어하기에 바로 옆에가 이제 영국 애들이니까 여기도 영국 있습니다만 자 변성을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가버먼트가 이 모디파이어 할수 있는 게 열렸네요. 예, 모디피 가버먼트 이게 150 이상 예, 모았기 때문에 발동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게임이 거의 끝날 때가 돼가 튜토리얼이 끝날 때가 돼서 우선은 뭐 여러 가지 각각 그 장관이라고 하나 장관 이름들도 있고 걔들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뭐 별명 같은 것도 스무스 토킹 뭐말 잘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거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은 뭐 트레이드 딜 오피니언 팩터 트레이드 할때좀잘10% 정도 올려주는 애들도 있고 예 여러 좋은 애들이 있는데 초반에 좀 좋은 게 이걸 올려주는 게 좋겠죠? 폴리티컬 파워를 좀 올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걔들이 또 점점점차 폴리티컬 파워를 받아주니까 좋겠죠? 이 프랜스 오브 테러 지오바니 매티넬리 말고 잠깐만
얘 좋은데? 오프로 주는 오프로를 주는 거? 로버트 프리나시 폴리티컬 파워 게인 5%. 그리고 이데올로기 드리프트 디펜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좀 변화하는 거를 좀 막아주는 거. 이데올로기가 잘안 바뀌게 해주는 거. 백룸 백스타 스타버라는 별명 갖고 있네요. 뒷방에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뭐 배우 세력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하나 임명해 줄게요. 그거 말고도 이 폴리티컬 파워는 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1.6 정도 차 있네요. 외교할 때도 뭐 관계도 올리는 데도 사용을 하니까 폴리티컬 파워는. 그래서 에티오피안 워드를 간략하게 남아 에티오피아랑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요. 다른 나라, 큰 나라를 경영하게 되더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해 드린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쉬운 나라 중 하나인 독일, 주인공 나라 중 하나의 독일로 일단 오후 10시에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항구로 들어왔어요. 네.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선택함으로써 이동할 수가 있대요. 항구 아닌 데서 이동 안 되나 봅니다. 이 항구에서 그러면은 이쪽 항구로 타란토로 이송. 네, 그러면은 이제 배를 타고 네, 자동으로 이제 이동된다고 이제 표시가 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탈리아로 예, 모든 튜토리얼 진행을 해 봤고요. 오늘은 튜토리얼 영상은 뭐 여기서 더 진행할 수도 있는데 마치도록 하고 이따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좀 잠도 좀 자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딱한 시간 딱한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일단 10시에 뵙죠. 큐디였습니다.